이번 영상은 조금 남달라요. 제 얼굴에 오랜만에 화농성 여드름이라 뾰루지가 엄청나게 확실히 붉어졌던 그 피부 열감은 쫙 내려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오돌토돌 올라오는 그런 피부들 있죠. 걔한테는 얘가 진짜 직방이에요. 끊을 수 없는 갓템이다. 진짜 찐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본 제품인데 답답하고 끈적이고 무거웠으면 제가 6년 이상 썼겠습니까? 끈적 그게 뭡니까? 아, 이게 진짜 짱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역시나 올영 VVIP가 소개를 해보는 꿀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조금 남달라요. 약간 진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가 완전 얼굴이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해외 나가면서 비행기도 오래 타고 물이 안 맞아서 피부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제 얼굴에 오랜만에 화농성 여드름이라 뾰루지가 엄청나게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급하게 진정을 좀 케어해보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올리브영 오늘 드림으로 급하게 케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어떤가요? 좀 돌아온 것 같지 않나요? 얼굴이 좀 많이 진정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예전의 피부 상태로 돌아온 것 같기는 해서 이번 영상은 올리브영 VVIP가 소개를 해보는 급진정 꿀템들, 진정 제품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에서 정말 잘 썼던 급진정 꿀템들이랑 뭐 N년차 이상 보여드렸었던 뭐 흉터케어 제품들이나 올영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새로 찾아낸 그리고 새로 잘 쓴 제품들까지도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마스크팩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해외 나가면서 약간 좀 쫀쫀한 마스크팩, 고영양 마스크팩만 챙겨서 나갔거든요. 진정 마스크팩을 챙겼어야 했는데 진짜 약간 실수했다. 그래서 급하게 한국 돌아오자마자 올리브영 오늘 드림으로 제가 메디힐의 티트리 에센셜 마스크팩을 구매를 했어요. 이게 10개 사면 2개 더 준다고 해가지고 좀 구매를 한 것도 있었고요. 메디힐 이 마스크팩은 유튜버분들이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올영 갈 때마다 많이 보여가지고 항상 눈여겨본 제품이기는 했었거든요. 저는 뭐 제품 비교하고 그럴 정신도 없어가지고 그냥 메디힐이면 약간 믿고 사는 제품이지 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거든요. 한국 돌아오자마자 마스크팩 그냥 바로 얹어버렸거든요. 쫀쫀한 면 시트다 보니까 잘 늘어나진 않는데 피부 위에 밀착력 있게 올라가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은은하게 티트리 향? 약간 그 시카 향이 은은하게 풍기더라고요. 피부에 올렸을 때 그 쿨링감이랑 약간 수분감? 그 열감을 쫙 내려주는 그 느낌이 만족스러워가지고 저는 진짜 오자마자 아침 저녁 상관없이 그냥 마구마구 자비로 올려가지고 며칠 진정을 시켰거든요. 요거 며칠 써주고 나니까 그 확실히 붉어졌던 그 피부 열감은 쫙 내려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있었다. 근데 마스크팩만 으로는 뭐 여드름이 들어갔어요, 막 뾰루지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확실히 느꼈던 거는 그 촉촉한 수분감 그리고 뭔가 그 열감 이렇게 막 붉어졌었던 내 피부에게는 나름 효과는 있었다. 피부에 느끼기에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점이 하나 있다면 확실히 티트리고 가벼운 수딩감이다 보니까 지속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수분감이 너무 오래 유지되진 않더라고요. 얘 떼어내고 났을 때는 마무리감은 끈적이지 않고 딱 산뜻 한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진정용으로 구매를 한 거지만 이거는 조금 수부지나 지성한테 더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빡 오기는 했거든요. 이왕 구매한 거 한 통은 다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 통까지는 싹 다 비워보면서 진정을 조금 더 느껴보려고요. 이거는 기존에 너무나도 잘 썼던 제품이라서 추천을 해볼게요. 라운드 어라운드의 편백 블레미쉬 클렌징 폼이에요. 이 라운드 어라운드는 저보다 이제 그 저의 신랑? 이죠? 남자친구가 아니라 신랑이 훨씬 더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속건조가 많이 느껴지고 좀 건성이다 보니까 너무 뽀독뽀독한 제품보다는 약간 좀 촉촉한 제품을 더 좋아하는데 얘는 좀 뽀독뽀독하게 마무리감이 느껴지는 제품이거든요. 약간 오돌토돌 올라오는 그런 피부들 있죠? 걔한테는 얘가 진짜 직방이에요. 제가 피부가 요 위쪽에 그 좁쌀이 오돌토돌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뒤집어지는 건 진짜 순식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오돌토돌 올라왔던 게 약간 진정되는 게 느껴져요. 그 좁쌀 여드름이 왜 생기냐면 그 피지가 뭉치고 섞여가지고 위에 각
각질이 녹여지지 않으면 옆으로 자꾸 생기는 게 그 좁쌀 여드름 트러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약간 케어해 줄 수 있는 제품이 편백 블레미쉬 클렌징 폼이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 있었는데 이번에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확실히 이 제품은 좁쌀, 약간 산뜻한 마무리가 수부지, 지성에게 좋다 보니까 그런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긴급 진정용 케어 제품으로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에 등장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미쳐버려. 여러분 진짜 제가 5년 넘게 이제 거의 6년 차잖아요. 6년 넘게 썼지만 진짜 끊을 수 없는 갓템이다. 진짜 송아랑 미쳐버려 템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해외 나가서도 진짜 찐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본 제품인데 아 여러분 제가 이것도 등장하자마자 아 저 언니 저거 또 등장했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지겨울 순 있지만 한 번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여러분 이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이 오늘 올리브영 꿀템이잖아요. 올리브영에서 루키템으로 선정이 됐다고 해요. 저는 이 제품이 올리브영에 입점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올영 입점된 게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우와 진짜 대단해요 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루키템으로 선정되다니 제가 수많은 여드름 연고, 여드름 흉터 제품 그리고 트러블 진정 케어 제품들 많이 비교를 했는데 그래도 약간 대체 불가능이다. 이게 이번에 올영 루키템으로 선정된 거면 이제는 좀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한 개수만으로 하면 이제 한 20개가 넘었다. 한 30개 정도 쓰지 않았나?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년까지 바로 지금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우리 몰랑이 분들의 익진 간증글이 더 엄청나게 나오는 제품이에요. 저보다는 몰랑이 분들이 더 영업을 많이 해주고 제 댓글창 보면 몰랑이 분들이 서로서로 아 나츠 대박이에요. 나츠 미쳐버려. 언니 저 나츠 쓰고 좁쌀부터 여드름 흉터 막 다 들어갔어요 라는 약간 찐 간증글이 오 진짜 난리 나더라고요. 오늘 한 번 더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검색 포털에서는 센텔라스카 연고를 검색하면 바로 1위에 등극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끄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가 뭐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얘는 의약 외품으로 화장품 영역이랑은 조금 달라요. 보조적 상처 치료 연고제로 센텔라스카 정량 추출물이 1%가 들어가 있어요. 트러블 위에 써도 되고요. 트러블이 지나간 뒤에 여드름 흉터에 써도 되고 약간 붉은기 위에 써도 되고 요 자국 위에다가도 써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그냥 이거 트러블 진정용으로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드름을 짜고 난 뒤에 쓰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꿀팁이 하나 있다면 트러블을 짜고 난 오래된 흉터보다는 트러블을 짜고 난 지 얼마 안 된 흉터에 훨씬 더 효과적이기는 해요. 또 하나 사용 방법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스킨케어 가장 마지막 단계에 트러블 흉터나 고민 부위 위에다가 그냥 문질문질 해주면서 흡수만 시켜주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연고라고 하면 끈적이지 않을까? 막 무겁지 않을까? 답답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답답하고 끈적이고 무거웠으면 제가 6년 이상 썼겠습니까? 저 진짜 막 답답하고 끈적이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진짜 이거 하나만큼 자신있게 제 이름 걸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네버 끈적이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끈적? 그게 뭡니까? 절대 끈적이지 않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최근에 효과를 진짜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물이 안 맞아가지고 이쪽에 트러블이 나고 이쪽에도 화농성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화농성 여드름을 짰어요. 짜고 나니까 이쪽 여드름 흉터가 붉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나츠를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바르고 나니까 이게 진짜 쭉쭉쭉쭉쭉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턱 쪽이나 이런 쪽에는 약간 화농성이 올라오려고 해가지고 나츠를 쭉쭉쭉 발라주니까 그런 트러블이 쭉쭉쭉 들어가는 게 느껴져가지고 혹시 고민이신 분들은 요거를 약간 멀티템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요거 막 레티나
폴리놀이랑 써도 되나요? 비타민C랑 써도 되나요? 이거 요 제품이랑 잘 맞을까요? 저 제품이랑 잘 맞을까요? 이거 뭐 영양이랑 잘 맞을까요? 뭐 안티에이징이랑 잘 맞을까요? 질문이 진짜 많은데 어떠한 기능성 제품들이랑도 부딪히지 않거든요. 저 레티놀 제품들이랑도 써주고 비타민C랑도 써주고 아침에도 발라주고 저녁에도 발라주고 다 써줄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거 진짜 편안하고 안심하고 써도 된다라는 거 학생이 써도 되고 남자분들이 써도 된다라는 거 알려드려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짧게 소개해드린 나츠의 센텔라스카 연구 일랑일랑인데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오특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영 오특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오특으로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수분크림은 제가 여행 갈 때 챙겨갔던 게 듀이트리의 AC 컨트롤 딥 크림 카밍 크림이에요. 이건 이제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쓰는 카밍 크림인데 제가 기내용으로 이제 들고 갔던 카밍 크림이고 약간 미니어처 사이즈라 가지고 들고 갔던 제품이고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가벼운 수딩 크림이라서 부담 없이 쓰기 딱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너무 많이 바르면 약간 밀린다? 라는 느낌? 약간 때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외에 이제 낮에 바르기에는 진짜 딱 안성맞춤이어가지고 제 여행 내내 진짜 잘 바르긴 했었거든요. 혹시라도 트러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괜찮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요. 여행 갔다 와서는 이걸 제일 잘 썼어요.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수딩크림. 사실 이걸 들고 가고 싶긴 했었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못 들고 간 거거든요. 다른 수분크림이랑 수딩크림도 많이 써봤지만 약간 시카나 티트리 이쪽 라인 중에 에서 만족스러웠었던 가벼운 크림 중에서는 이거 브링그린이다. 다른 것도 많이 써봤지만 이게 가장 만족도 높은 제품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이게 진짜 짱이긴 하거든요. 써보면 약간 보습감도 느껴지는데 수분감도 느껴지고 흡수도 빠르고 얘는 약간 밀리는 느낌도 없어요. 다른 제품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진짜 확실히 만족도가 좋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몽글몽글하게 그 수분 알갱이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분막들이 내 피부 위에 쫙쫙쫙 흡수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써봤지만 이 브링그린이 진짜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벼운 수분크림, 수딩크림 겨울철에도 나는 진짜 가벼운 제품 찾는다 약간 열감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브링그린 추천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엄청 가벼운 수딩크림을 추천을 드렸다면 조금 묵직한? 조금 시카 중에서는 보습감 있는 걸 하나 더 추천을 드려보자면 닥터 디퍼런트의 시카 메탈 크림이거든요. 이 닥터 디퍼런트는 제가 그동안 소개를 많이 했었던 거는 비타리프트 A 포르테 요거 이제 그 레티놀 크림을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그 브랜드 제품입니다. 요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1년 정도는 아니고 한 2, 3년 정도 전에 약간 여드름 케어 제품으로 소개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 이후로 약간 까먹고 있었다가 올영에 들어갔는데 올영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기 시작을 했고요. 얘는 안에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똑같이 이제 진정에 좋은데 아까 소개를 했었던 브링그린은 엄청 가벼운 수딩크림이라면 얘는 수딩은 아니고 수분 보습크림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처럼 속건조, 약간 악건성, 건성, 약간 보습이 필요하신 분들 하지만 진정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예요. 제가 겨울철에도 진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진정이랑 보습이랑 같이 잡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항상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는 이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오랜만에 입고 있었다가 찾은 제품이어가지고 반가워서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요즘에 엄청 잘 써주기도 하고 진정 중에서 보습크림 쪽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닭띠 무조건 닭띠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물이 안 맞았을 때 효과를 진짜 찐으로 많이 봤던 제품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얘는 바이오더마의 센시비오 H20입니다. 민감밀 일반 피부용이라고 써져 있고요. 제가 세안을 그냥 하니까 물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우연히도 클렌징 워터를 가져가서 여행 내내 클렌징 워터로 이중 세안을 해줬어요. 클렌징 폼으로 먼저 1차 세안해주고 클렌징 워터로 이중 세안을 해줬는데 확실히 그러고 나니까 트러블이 더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해외 나가거나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클렌징 워터로 이중 세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약간 마무리감이 조금 건조한 느낌이 살짝은 있어가지고 완전 저처럼 건성보다는 조금 복합성이거나 수부지한테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물 안 맞았을 때는 긴급 처방용, 약간 대체용으로는 괜찮다 보니까 해외에 있으신 분들, 혹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클렌징 워터 긴급용으로 하나쯤은 챙겨가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우리 몰랑이 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올리브영의 진정 제품들 그리고 꿀템들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철에도 나는 진정을 찾는다, 약간 피부 타입별로 소개해달라 라고 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